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또 들붙지 않았습니까? More is different. 시도를 통합해서 뭔가 좀 규모를 키우면 뭔가 새로운 그 무엇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. 이미 정답은 정해놓고.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찬성위원회지 저는 반대한 소리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. 통합을 얘기해야 할 시점인가? 이렇게 만들려고 도청을 옮긴 게 아니다는 얘기죠. 저는 이 공론화 과정 자체는 필요하다. 그냥 무조건 거리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. 이 방식대로 한다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. 어쩌면 정치적인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끌이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